한 겨울에도 씩씩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집 청경채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 주셔요. 살살 이렇게 피듯이 묻혀 주셔요. 아삭아삭하니 상큼하니 맛있답니다요. 안녕하세요.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 오늘 이제 청경채 나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값이 조금 저렴하면서도 영양가도 많고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에 좋은 청경채 나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밭에서 방금 뜯어가지고 아주 싱싱한 청경채입니다. 만약에 청경채를 많이 사오셨는데 뭐 샤브샤브 한번 해먹고 다음에 해먹어야지 그러면은 빨리 뚱잎이 생긴답니다. 그러면은 많이 사왔을 때는 또 이렇게 보관하시면 일주일도 거뜬하게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보셔요. 자, 청경채를 그냥 이렇게 뜯어왔잖아요. 이걸 씻지 말고 이렇게 오므리셔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비닐 같은데 이렇게 보관을 하셔요. 요거를 자르지도 말고 이걸 이렇게 피지도 말고 이렇게 갖고 보관을 하셔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은 일주일도 거뜬하니까 청경채 드시고 남으면 요렇게 보관을 해주셔요. 10십자로 잘라주셔요. 요렇게 청경채는 아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맛,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장 건강에 아주아주 좋고 피부 모양에도 아주아주 좋답니다. 비타민, 칼슘, 식이섬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환절기 면역력을 돕는데 아주아주 좋답니다요. 혈관 건강에 좋은 청경채,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아주 혈관, 혈전을 싹 녹이는 데 좋다고 그러니까 청경채 자주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 때 그리고 뭐 나물 이런 거 드실 때 굳이 막 시금치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청경채 무침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청경채 무침 한번 해보겠어요. 짠!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 이 청경채를 살포시 이렇게 넣어주셔요.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주셔요. 짜잔, 2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꺼내줄게요. 깨끗이 씻어서 한 거기 때문에 헹구지 말고 이대로 식혀주셔요. 이렇게 이게 안 식혀주면은 아삭아삭한 맛도 없고 물컹물컹해서 맛이 없답니다요. 파를 얇게 다져줄 거예요. 요거를 꼭 짜갖고 포실포실하게 해야지 이게 금방 안 상하고 더 아삭아삭하고 맛있답니다요. 이렇게 물기를 짜줬으면 요거를 이렇게 쭉쭉 찢어주세요. 소금 한 티스푼, 마늘 한 스푼, 홍고추, 대파 살살 이렇게 피듯이 묻혀주셔요. 차례상에 만약에 올리실 거면 이런 거 다 빼시고 맛소금하고 참기름하고 깨소금만 넣어도 맛있답니다요. 참기름을 한 스푼, 검정깨, 하얀깨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갈아줄 거예요. 깨 이렇게 넣으면 땡요. 한번 먹어볼까요? 아삭아삭하니 상큼하니 맛있답니다요. 아삭하고 부드러운 청경채 나물이었습니다. 청경채 나물 많이 드시고 혈관도 튼튼, 몸도 건강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요.